역시 헬스하는 늑대야. 너 나를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혔어. 안돼, 안돼.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오늘도 가족상 그 녹화 끝. 모두들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형. 수고. 그래, 내일 보자. 아, 오늘도 녹화 끝났고. 아, 오늘 밥이나 먹고. 이따 늑대랑 게임이나 해야겠다. 밥이나 먹어야지. 아,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어, 뭐야? 엥?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고급 초밥이 있는 거지? 아이, 어찌됐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유, 그런데 아유, 왜 이렇게 눈이 감기지? 아유, 뭐야? 아유, 나 분명히 초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유,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유, 야, 어? 여맨 형. 넌 누구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형 나야. 형이 열흘 팬. 아? 혹시 너 내 팬이니? 맞아. 형이 열흘 팬이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 당장 여기서 날 내보내줘. 안 돼. 형 그건 정말 불가능해.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이건? 어? 강금죄라고. 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치만 형이 더 이상 유튜브를 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만 재밌는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는걸. 뭐? 아니 뭐 이런 사이코가 다 있어? 아니 이건 사이코가 아니라 사생팬 같은 건가? 형은 여기서 매일 나를 위해서만 영상을 찍어야 해. 더 이상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싫어. 아이 진정하고 일단 나를 풀어줘봐. 이건 진짜 범죄라고. 아니 집에 가서 진짜 더 재밌는 영상을 찍어주면 되잖아. 아, 너 그리고 이거 범죄야. 너 이러다 너 진짜 큰일 난다. 설마 나를 신고한다던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니겠지? 아니 날 풀어주면 신고 안 한다고 약속할게. 진짜로. 넌 그래도 내 구독자니까. 진짜? 그래. 응? 야! 야! 아, 젠장. 사생팬인가? 그 아이돌들한테만 일어난다는 그 사생팬.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도대체 저 녀석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일 팬들을 위해서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쩌면 좋지? 아이고 녹화도 끝났겠다. 이제 일 좀 해볼까? 아이고 뭐시야, 녹화 보내면 못 받았잖아. 에헤이, 형님한테 전화해야겠구만. 형님 영상 어디? 형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잖아. 에헤이, 새 편지 좀 모으셨나? 이제 리아한테 전화해봐야겠구만. 아니 리아도 전화를 안 받잖아. 울수가 나 빼고 어디 가셨나? 뭐지요? 늑대잖아. 뭐지요? 수원이 형, 혹시 여맨이 형이랑 지금 연락 돼? 예, 안 돼 안 돼. 아니 녹화 끝나고 밥 먹고 나랑 바람에 나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이런 형이 아닌데. 네가 바람에 나를 한다고? 아, 막 그랬어. 아무튼 리아 형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 셋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뭐시여, 영상도 안 주시고 뭔 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태태기 형님이랑 뭐 단진이한테 물어봤어? 아니 뭐 그 두 사람은 딱히 안 물어봤는데 뭐 물어봐야겠다. 뭐 이상하네. 일단 알았어.
에헤이 뭐지 이거 형님께서 이런 적이 없었는디? 뭔 일이야 이게?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아휴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답답해 죽겠네 요즘 몇 시간째 여기 갇혀있는 거야 아이 배도 고프고 여민영 밥 시간이야 꼭꼭 씹어 먹어야 해 안 그러면 죄하니까 말이야 아니 먹겠는데 어? 아이 일단 너 내 팬인 것 같은데 어? 그냥 나를 내보내주면 안 될까? 정말 신고 안 한다니까 약속할게 그건 안 돼 난 형이 정말 좋아서 떠나보내기 힘든걸 빨리 당근이나 먹으시지 아니 이수근한테 자꾸 전화가 오네 에이차 형 걱정 마 나도 전화 받을 깡따구는 없으니까 수신 차단해야겠어 아, 안돼 그럼 당근 맛있게 먹어 아이 이 녀석이 아 이걸 어쩌면 좋아 아이 저 녀석 정말 날 여기다 가둔 다음에 저 영상으로 나를 계속 촬영시킬 건가 봐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아 이럴 수가 구독자분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어이 잠깐만 저 휴대폰 왠지 닿을 것 같은데 손이 좋았어 흣흣흣 아, 좀만 더 흣 이 안 닿잖아 아이고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아 휴대폰이 손에 안 닿네 아 이거 어쩌지? 아 맞다 그게 있었지 저기 시리야 시리야 말씀하세요 아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줘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래 네 익명경찰서입니다 아 여보세요 아, 제가 지금 어떤 미친놈한테 납치를 당했는데요 납치요? 거기가 네. 어디세요? 아유 저야 모르죠 그럼 범인은 평소에 아는 사이인가요? 아무래도 아이 팬인 것 같아요 팬이요? 그럼 혹시 연예인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구독자란 게 있는데 유튜버 저 유튜버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납치범이 오겠어요 지금 급해요 녀석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빨리 구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혹시 범인이 칼이나 총 같은 무기를 지니고 있나요? 아이 그게 그걸 물어볼 때가 아니잖아요 답답해 죽겠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유 빨리 꼬마야 장난 전화하지 마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끄다 야 아니 빌어먹어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지 아 그래 수건이가 나한테 전화한다 했으니까 수건이한테 연결해야겠다 야 시리야 말씀하세요 수건이한테 전화해줘 전화 목록에 있는 이수건 연결합니다 아 여보십니까 형님 아 형님 영상도 안 주시고 왜 전화도 안 받으십니까 형님 아니 수건아 지금 영상이 문제가 아니야 큰일이야 나 지금 납치당했어 뭐지 형님 또 몰카 찍습니까 형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이 제발 나 좀 도와줘 뭐지요 리얼이에요 형님 그래 뭐 내가 그런 걸 몰카를 찍겠니 지금 나 납치당했다고 뭐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아 여기 전화 그냥 경찰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나 안 믿어 나를 안 믿어준다고 장난 전화하지 말래 빨리 나 좀 찾아줘 알겠지? 아 그 녀석이 오겠어 지금 그 녀석이 오고 있어 아주 고단스러운 하지만 절대 찾지 못할걸? 아이 그럴 수가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까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하잖아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유튜브만 하라고 아, 일단 진작에 도대체 무슨 영상을 찍어줄까 지금 당장 찍어줄게 도대체 무슨 영상을 원해 어?
시험은 이런 짓을 하면 방 안에 있는 불까지 모두 꺼버리겠어. 도대체 저 팬 녀석 도대체 무슨 영상을 원하는 거야? 설마 나의 몸? 아니, 아 수근아 이게 뭔 소리야? 연민이가 납치를 당했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그 진짜야?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수근 형이 거짓말 칠 사람은 아닌데. 아, 진짜입니다 형님.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여배우 형님 빨리 찾아야 됩니다 형님. 이러다간 제 월급을 못 받아요 형님. 맞는 말이야. 근데 어떻게 찾지? 경찰서에 신고도 해도 소용없다며. 어떻게 찾아? 아 그래 맞아 그거야. 뭐시오 좋은 생각이 있는겨? 형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이 그게 실은 있잖아. 내가 서로 볼 수 있게끔 휴대폰 위치를 볼 수 있는 커플 어플을 설치해놨어. 어플을 보면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응? 아니 그런 걸 왜 설치한 건데? 그건 몰라. 사실 난 여맨 형이 좋아. 빨리 찾아봐 그러면. 좋아 이 핸드폰으로 자 여기 커플 이름 숭은 공듀 기완 왕자 이렇게 입력하면 좋았어. 좋아 찾았다 여기야. 좋았어 바로 가자. 아 잠깐 근데 우리 중에 제일 힘센 건 리아잖아. 리아는 연락 안 됨? 아까도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일단 급하니까 리아 형 빼고 진행하자. 그래 일단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좋아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좋아 위치가 여기라고 표시돼 있어. 우와 위험하게 생겼어. 그럼 다 같이 들어가서 범인을 덮치고 여맨을 구하는 게 좋을까? 아니야. 이런 건 범인이 어떤 녀석일지 모르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한두 명에서만 조용조용히 들어가서 범인을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나머지는 망을 보고 말이지. 아이 그럼 누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갈게. 나 요즘 헬스해. 그러면 다녀올게. 알겠지? 조심해. 죽었다 싶으면 전화하고. 알았어. 지금부터 형은 나만을 위해 영상을 찍어줘야겠어. 아니 도대체 무슨 영상? 한마디로 개인 소장용이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을 거야. 아니 내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날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렴.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걸로 뭐야. 대체 왜 그러니? 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 늑대야? 형! 와 왔어! 이 자식은 뭐야? 역시 헬스하는 늑대야. 너 나를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혔어. 안돼 안돼. 아주 잘됐군. 유튜버가 두 명이나 됐어. 73만과 11만 총 84만이야. 오호호 내 유튜버. 늑대야 저 녀석은 우리 둘을 자기만 보고 싶대. 오 내가 볼 데가 많긴 하지. 이걸 어쩌면 좋지? 빨리 컨텐츠를 뽑아. 컨텐츠를 뽑아. 짱돌샵. 형 우리가 왔어. 다 같이 왔어. 형 구해줄게. 빨리 문 열어줘 우리 빨리. 진짜 저 이상한 사생팬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같이 있었다니까. 늑대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아이고 살았다. 괜찮아? 다들 정말 고마워. 날 구하러 와줬구나. 정말 이상한 놈이었어.
그만하기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다. 아이 그러니까. 아유 다친 데도 없고 멀쩡하구만. 아유 정말 다행이야 형. 아유 맞습니다 형님. 진짜 걱정이 많았습니다 형님. 아유 늑대야. 아이 탄지님 그리고 태태기 그리고 수건아 정말 고맙다. 후. 그래. 아 근데 그 녀석은 잡았어? 아 그럼요. 제가 그 기절시켰을 뻔했는데 태경이 기절시켰어요. 아 어쨌든 범인은 저 안에 있어. 경찰들이 왔구나. 어 신고를 해. 단지 누나가 신고했지? 어 내가 신고한 거야. 아 그러면은 빨리 들어가서 그 녀석을 마저 그래, 잡자고. 그래,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자. 경찰 씨 빨리 오세요. 여기 범인이 있어요. 어 여기에요 여기. 아니 뭐야? 응? 왜? 아니 아니 무슨 얘기라는 아무도 없는데? 아 내가 분명히 여기 갇혀 있었는데? 어? 뭐야? 이, 어 여기 분명 쓰러져 있었는데 여기 창문이 깨져 있어요. 여기 창문으로 나갔나 보네. 아니 그래? 아니 이걸 놓쳤다고? 아이 이거 범인은 못 잡게 됐네. 아휴 그래 뭐, 다행이다. 어쩔 수 없지. 내가 탈출할 수 있어서 말이야. 아이고 얘들아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해볼까나. 아니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녹화를 한다고? 아이 걱정 마. 경찰서에 신고해놔서 분명 금방 잡을 거야. 아휴. 아 맞다 리아야 너 모르지? 뭘? 어제 여맨이 납치당했었어. 그렇구나. 아 리아야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 뭔 일 있어? 아니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아유 그럼 화이팅하고 녹화를 시작해볼까? 그래 형.